몸을 계속 베베 꼬고 있는 친구가 하나 있어요. 6살 친구가 오셨다고. 안녕하세요. 아줌마도 딸이 5살이에요. 여기 오빠군요. 되게 듬직해 보여요. 우리 친구 이름이 뭘까요? 김재희요. 아, 재희 친구. 어떻게 왔어요, 여기? 그냥 따라서 왔어요. 잘 왔어요. 우리 친구 혹시 고민 있으면 스님한테 물어볼 거 있어요? 네. 뭔데요? 비밀. 귀엽다. 비밀이에요. 고민은 비밀일 수 있어요. 그쵸, 스님? 네. 그래도 하나만 뭐 물어볼 거 있으면. 이 세상에 귀신이 있는지 없는지 궁금해요. 넌 대체 누구야? 도깨비 신비라고 한다. 야! 정말 궁금해요? 네. 귀신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한 게 귀신이에요. 왜 그러냐면 어두운 데 가면 귀신이 보이는 것 같아요. 근데 밝은 데 가면 없는 것 같아요. 어릴 때는 있는 것 같은데 어른이 되면 없는 것 같아요. 이렇게 마음이 두려울 때는 있는 것 같은데 마음이 편안하면 없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제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다. 귀신 만나고 싶어요? 안 만나고 싶어요? 안 만나고 XX. 싶어요? 귀신? 세상에 진짜 귀신이 없다고 믿어요, 저는. 아주 좋아요. 귀신을 안 만나려면 마음을 편안하게 가지고 항상 마음을 밝게 가지면 귀신이 있든지 없든지 상관없어요. 내가 안 만나게 되니까. 알았죠? 와줘서 고마워요. 오늘 즐거운 시간 보내고 가길 바래요.